네, 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환수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제가 오늘 환수를 하고 내일 그 부산으로 본가로 이제 떠나게 됐거든요. 설 연휴를 맞아서 집에 가야 돼서 한 3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집을 비울 때 사고가 나거든요. 뭐 물고기가 죽고 죽은 물고기가 이제 부패를 해서 이제 나머지 애들까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 3일 정도 그리고 최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도 집을 비울 수가 있을 텐데, 비우기 전날 밥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밥을 많이 주게 되면 이 친구들 또 많이 먹고 많이 싸겠죠. 배변을 할 텐데 그러면서 수조에 있는 암모니아가 폭발을 하게 돼요. 그 평소보다 많은 먹이를 주시는 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저처럼 집을 비우기 전에 환수를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물고기들은 원래 그 에너지 저장 능력이 보통 뭐 포유류 동물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류가 뭐 일주일 정도 굶는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폐업하는 뭐 수족관이나 이런 데 물고기들이 1년 넘게 살고 있었다, 사람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고 그래도 1년 넘게 산 케이스도 있고, 뭐 물고기들이야 그렇게 뭐 오래 굶는다고 해도 큰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는 밥을 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폐사 원인이 먹이를 너무 많이 주고 그 먹이를 잘 안 건져 주거나 아니면 너무 환수를 안 해주거나 이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처럼 집을 길게 비워야 될 경우에는 차라리 밥을 주지 말고 환수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바로 환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면 여과기를 열어봤는데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이렇게 배변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는 폴리나젤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과제 한 칸도 청소를 하고 환수도 해줄 겁니다. 어우,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과제 한 칸은 이렇게 사이펀을 걸어서 계속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플래코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똥이 막히거든요. 이게 나무를 갉아먹는 똥이다 보니까 물의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다 사이펀을 걸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틈틈이 다 사이펀을 걸어서 분진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마지막 칸에는 여과 솜을 칸에 끼워 넣어서 수조로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위에만 사이펀을 걸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버려지는 물은 일로 오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칸 여과제는 여기서 한번 세척을 하고 다시 넣어 주도록 할 건데, 그 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수조물로 꼭 여과제를 세척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우, 똥물.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하면서 한 칸씩 꼭 이렇게 여과제를 세척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무리까지 수조물로 꼼꼼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다시 수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러면서 밑에서부터 분진이 올라오면서 버려지거든요, 이게.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물이 맑아 졌거든요. 이걸 하는 동시에 여과 솜도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한 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데, 와, 저게 일주일만 총 여과 솜을 세척 안 해주면 젖골이 납니다. 어우, 너무 불편해서 마저 청소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까 그 여과칸 가장 마지막에 껴놨던 그 여과솜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시커매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로 수조로 유입됐더라면 여기는 지금 분진 포탄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쯤 괜찮고, 저는 한 번 한철 때 한 요 정도, 한 절반 정도거든요. 500리터니까 지금 한 250리터 이상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0% 정도 환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다시 호스를 연결해서 다시 물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뭐 물은 환수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여과제 위에도 지금 여과솜들이 다 안착을 했거든요. 그새 또 분진이 좀 끼어서 뿌연데, 뿌옇다기보다는 벌써 끼었는데, 네, 이렇게 또 온도는 맞춰주면서 환수를 해야겠죠. 온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수할 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집 비우기 하루 전날, 내일 또 집을 비워야 되니까 하루 전날 하는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러고 먹이는 주지 않을 겁니다. 환수하고 직후에 바로 먹이 주면 좋진 않거든요. 물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좋진 않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집 물고기를 보면은 이렇게 뭐 메티니스, 엔젤피쉬, 밀로소마, 그리고 뭐 코리도라스 하고 각종 테트라들, 뭐 메기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또 대형 메기도 있고, 걔 어디 갔냐, 이런 플래코드, 멋있어 울트라 스칼렛, 저런 플래코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굶어도 돼요. 사실 이런 애들은 굶어도 되는데, 육식이 강한 육식어종 같은 경우는, 완전 싸나운 육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집을 하루도 비우기가 사실 피곤하긴 해요. 배가 고파버리면 지들끼리 또 싸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주로 살아있는 먹이를 수조에 풀어놓고 가더라고요. 육식어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 집처럼 뭐 카라신이고, 그리고 뭐 공격 성향이 크지 않은, 특히 뭐 초식 물고기들이 많죠 지금. 뭐 메티니스도 그렇고, 밀로소마도 그렇고, 뭐 플래코들도 그렇고, 사료로 크는 애들은 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집을 좀 길게 비울 때는 그냥 먹이를 주지 말고 환수를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물 다 채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환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 환수가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온도 맞추기도 힘들고, 지금 아마 첫 장면보다 물이 맑아진 게 확연히 보일 거고, 그리고 이 상태가 가장 좋죠. 집을 비우게 된다라면 이렇게 꼭 먹이를 많이 주고 떠나기보다는 환수를 하고 떠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뭐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암모니아가 먹이를 많이 뿌리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배변 활동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한두 마리씩 죽을 거예요. 이게 꼭 집을 비웠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의 옛날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집에 파이어윌도 있었고, 뭐 아터 캐피시도 있었고, 뭐 그리고 자이언트 카프 이런 것도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집 비울 때마다 한 번씩 데미지를 입고, 저도 이제 집을 비울 때, 오래 비울 때, 아 얘네들 배 고프겠지 하고 그냥 먹이를 왕창 뿌려주고, 다음날 다 먹은 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집 비운 순간 더러워진 물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폭발하면서
물고기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서 또 그 물고기가 부패를 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까지 다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집 같이 이런 물고기들이 있으면 좀 중형 물고기들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환수를 하고 집을 비우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육식어 그런 애들은 서로 막 엄청 다투기 때문에 생먹이를 풀어주고 가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집 개체들 찍어보고 있고, 롱기셉스 잘 있고, 뭐 레드운 매티니스랑 블랙베리, 그리고 또 밀로소마 그리고 골든너겟 뭐 등등등 스칼렛 블랙코 다 잘 있고, 여기 보면 동자개도 있어요. 우리나라 빠가살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피멜로두스도 잘 지내고 있고, 네, 레오파두스도 잘 있고. 그럼 저는 이걸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